곧 있으면 2019년 첫 번째 A매치가 열립니다. 항상 한국 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부진하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한국 선수들은 기본기가 부족하다. 한국 선수들 과연 정말 기본기가 그렇게 부족한가요? 안녕하세요, 룡TV입니다. 3월 초에 벤투 감독이 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때 했던 인터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글귀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무언가를 배우려는 의지도 강하고 획득력도 빠르다. 훈련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프로다운 모습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근데 그래서 아쉽다. 훈련장에서 보여주는 성실함과 즐거움이 실전에서는 잘 안 나오고 있다. 벤투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팀이 부진하면 늘 나오는 말이죠. 한국 축구 기본기와 기술 부족의 문제. 도대체 그러면 기본기랑 기술이 뭐길래 한국 선수들은 정말 그게 그렇게 부족한가? 여기서 정의하고 가죠. 기본기란 무엇일까요? 기본기는 축구 경기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 그러면 기술, 기술은 뭘까? 기술은 이제 영어 용어로 하면 테크닉이 되겠죠.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공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기술이라고 하죠. 대표팀이 못하는 날은 볼 컨트롤 하나 제대로 못하고 10m 거리의 패스도 부정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이 정말 이 정도로 기본기와 기술이 부족한 선수들이냐, 이 정도로 공과의 관계가 약한 선수들이냐, 아닙니다. 벤투 감독의 말처럼 훈련 때는 완벽한 선수들입니다. 저는 벤투 감독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 선수들이 세계적 평균치로 보면은 기본기나 기술이 좋은 편입니다. 일부의 비판처럼 그 정도로 형편이 없는 선수들은 아니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기본기 훈련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기본기가 부족한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유럽 선수들의 이런 평균적인 기본기 능력과 기술 수준이 한국 선수들보다 낮은 경우가 꽤 있어요. 그들은 우리와 달리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기본기 훈련을 수행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주입식으로, 기계적으로. 그런데 외국은 수학, 산수 같은 거 하면은 초등학교 단계 때 막 구구단을 모르니까 손으로 세가면서 되게 어렵게 하거든요. 두 자릿수 곱셈도. 그런 것과 좀 비슷한 이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뭐 옳고 그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에서도 보통 누구한테 어디서 적용되냐에 따라 다르지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쉽게 요즘에 접하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에서 뛰는 선수들은 특별한 선수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선수들이죠.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가장 잘하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선수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을 비교 대상으로 접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잉글랜드 챔피언십이나 리그와 혹은 분데스리가 2 정도로 눈높이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지금 거기서 활동 중인 뭐 이재성, 권창훈, 이청유, 아니면 과거 이제 김두현 선수, 모두 이런 선수들 보면 리그 내에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선수들입니다. 실제 지금 경기를 봐도 권창훈이나 이재성, 이청유 이런 선수들이 공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지 피지컬적인 능력을 앞세워서 경기를 하진 않잖아요. 이런 것만 봤을 때도 한국 선수들은 물론 그 레벨에서 뛰는 선수들은 우리가 기술적인 능력은 분명히 좋은 선수들이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실전이죠. 벤투 감독의 인터뷰 한 번 더 인용을 해볼게요. 선수들을 살펴보면 훈련 때는 항상 좋은데 그 훈련장에서의 모습이나 즐거운 분위기가 실전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실전에서 도대체 왜? 유럽 팀들의 훈련을 대부분 거칠고 투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훈련은 물론 과거보다 나아지긴 했는데 생각보다 얌전하고 예뻐요. 유럽에서는 여러분들도 가끔 보시겠지만 훈련하던 동료끼리 가끔 싸우는 보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주장과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 그리고 자기애가 되게 강해서 그래요. 그런데 싸워도 별로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또 서로 쿨하게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싸우면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갈등 없이, 충돌 없이 혹은 쉬쉬해서 가려는 성향이 있죠. 여러 명이 한 팀을 이뤄야 하는 게 축구인데 의견이 다른 건 사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조심성이 많이 좀 지배되다 보니까 아예 소통 자체가 단절되는 경우가 팀에서도 종종 생기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벤투 감독 인터뷰 인용 세 번째입니다. 축구를 조금 더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 선수들 모두 자신들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부담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부담을 갖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넘어 즐겨야 한다. 그래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라고 벤투 가라사대. 연습 때도 못하면 상관없죠. 근데 연습 때 잘 되던 게 실전에서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벤투 감독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강조했던 단어가 스트레스, 부담, 즐겨라, 이 세 가지인데 그의 말처럼 우선 선수들이 스스로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부담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나요? 물론 한국 사회의 이런 특성상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이 또한 필드 밖에서 진행되는 또 하나의 경기이며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의 숙명이지만 축구 산업에 몸담고 있는 팬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실수가 물론 선수는 두렵지 하지만 오히려 그 실수에 대해서 뻔뻔해질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A 선수가 실수를 많이 해서 B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A 선수가 오히려 야 너는 실수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요. 소위 말해서 우리 속담으로 방구 낀 놈이 성내는 꼴이지만 유럽 축구계에선 자주 있는 일입니다. A라는 선수, 그러니까 실수한 선수는 물론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동료들한테 미안함도 있지만 그거보다 자신에 대한 실망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위축되기보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큰 실수나 실수가 반복되면 소극적으로 변하고 많이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일반화는 아닙니다만 그런 성향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교육 환경이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회적 현상 말 나온 김에 선수들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표 선수들이 그 정도로 기본기가 형편없진 않잖아요. 여기서 가끔 뭐 대표 선수들 혹은 K리그 선수들 아니면 전직 축구 선수 뭐 군대 가서 혹은 뭐 조기에 가서 한번 공차보면 넘사벽이라는 의견들도 많은데 생각해보죠.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 정말 선수들이 부족한 기본기, 기술 이것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대표팀의 경기력이? 차라리 테크닉,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에 해당하는 스킬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뭔가 주제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깊게 공감은 하겠어요. 그런데 단지 기본기의 기술이 문제다? 이거는 조금 공감하기 힘듭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그런데 실수만으로 과연 그게 죽을 죄가 됩니까? 이건 단지 축구일 뿐입니다. 네, 누군가의 말처럼 축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외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3월달 다가온 2019년 첫 번째 A매치, 예, 벤투호는 또다시 새로운 출항의 자취를 올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카타르에 있으니 아시안컵은 끝났고 새롭게 소집된 대표팀,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니까 우리 팬들도 역시 즐겁게, 요즘 K리그 분위기도 좋은 만큼 아주 훈훈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대표팀을 격려하면서 다 같이 응원해보죠. 대표팀 파이팅!